네, 최근 겨울 같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종일 따뜻했는데요. 해수욕장에는 한겨울 반팔 차림의 나들이객들도 등장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모레 낮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바다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높게 오른 기온에 아이들이 반팔 차림을 하고 모래놀이를 즐깁니다. 이번 주말 낮 최고 기온은 서귀포시 22.4도로 12월 역대 1위, 제주시는 23.1도로 역대 2위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바람도 별로 없고, 완전히 지금 뭐 유채꽃 피게 생겼어요, 지금.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최근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7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인 겁니다. 주로 봄, 가을철에 보이는 기압계가 형성되면서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12일까지 이어지는 요란한 비 날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낮까지 30에서 80mm, 산지 등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비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피해와 각종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가 내린 후 12일에는 일시적으로 낮 기온이 12에서 15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후 다음 주 내내 또다시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12일에 기온이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낮 동안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는 효과가 더해지면서 평년보다 6에서 10도 이상 높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STV 뉴스 김수연입니다.